내일부터 적폐들과 갈라치기 세력들이 엄청난 이 범진보 민주연합이 뜨는 거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하면서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내일부터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엄청날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요. 막아야 돼요.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이 딴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개국본 회원들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테이블에 앉고 교수 사회들까지 해갖고 저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칭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개국본은 이게 정말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것이다 그래갖고 개혁국민운동본부는 거기에 동참을 해줬을 뿐이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시작을 한 것이고 내일부터는 엄청난 우리는 늘 원팀일 때 이길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부의 갈라치기 세력들 엄청난 갈라치기가 들어올 거고 똥파리들도 엄청난 갈라치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개국본을 공격할 겁니다. 그렇죠? 개국본과 저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일에서 그 어떤 것도 시민들이 만든 플랫폼 정당 이외에는 그 무엇도 참여를 하는 것도 없고 우리 회원들과 시민들과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모든 걸 하는 것이지 이 플랫폼 정당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개총수가 역을 만들었다. 개총수가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판을 깔아줬을 뿐이고, 우리는 모든 민주 시민들이 한 곳으로 모여줄 수 있는 역량을, 그렇죠? 만드는 것뿐이에요.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 왜 저들이 문파를 공격해요? 무서우니까. 그렇죠? 개국본을 왜 공격해요? 무서우니까. 범민주연합을 왜 공격해요? 무서우니까. 세니까. 엄청난 갈라치기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 SNS에서 여러분들 전부 복귀하셔야 돼요. 그렇죠? SNS에 복귀하셔갖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지 않던 페이스북과 트위터 여러분들 전부 복귀하세요. 복귀해서 4월 총선까지만 여러분들 귀찮아도 포털과 SNS 여러분들이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 그리고 이 시민 플랫폼 정당을 공격하는 새끼들 반드시 막아야 돼요. 왜? 무서우니까. 이겨내야 돼요. 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 됐구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야.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이고, 엄청난 넘어야 될 산들이 계속 있을 거야. 그때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쉽게 되겠구나. 아, 됐네가 아니야.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엄청난 갈라치기와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갖고, 무조건 비례정당은, 비례투표는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만 시민들은 갖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정치권이 할 일이야. 우리 시민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뭐, 개총수 저 새끼 지가 만들어갖고 비례대표, 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도 안 해. 조용히 줄 서갖고 비례대표 받아. 근데 난 정치할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진짜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개싸움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갈라치기가 이미 시작됐을 거예요. 이미 시작됐고 갈라치기 여러분들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포털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기서 밀리면 끝나요. 이게 플랫폼 정당이 깨지면 자유한국당 만세 불러요. 자유한국당 세력과 민주당 내 갈라치기 세력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힘이에요. 그렇죠?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세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 플랫폼 정당을 이 교수님들이 이제는 모든 총대를 맨 거지 저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얼쩡대던가 저희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이제 우희정 교수님, 최백은 교수님 여러분들 보호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희정, 최백은에게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우희정, 최백은, 개국본, 개총수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올 거예요. 다 막아내야 돼요. 이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우희정 교수님과 최백은 교수님은 거대한 함장을 이끌고 있는 함장 배를 이끌고 있는 선장들이에요. 이분들이 흔들리면 배가 좌초돼요. 귀찮으셔도 SNS 복귀하셔갖고 갈라치기 세력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한국당 뿌락치예요. 그 새끼들. 저희가 뭘 바랍니까? 우리가 비례대표를 선정했어요?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민주당과 정의당 머리 맞대고 아무리 정의당이 싫어도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자유한국당에 돌아가는 이 의석을 막아야만 하는 국민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비례정당 투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 투표 용지에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지고 정의당이 없어지고 진보연합이라는 게 하나 뜨면 사람들은 거기에만 찍게끔 만드는 게 시민의 역할이에요. 그쵸? 제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한 곳에 표를 몰아주자는 게 시민운동이 돼야 돼요. 그쵸? 지금 뭐 표창원 의원도 함께해서 그거는 지금 단계가 아니야. 어? 앞서 나가지 마. 지금 표창원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종걸, 표창원, 이석현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양 정당이 합의를 해갖고 명분을 주면서 시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비례 후보에 하나만 찍게끔 하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차후의 문제는 정치권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나한테 표창원 의원도 함께해요. 내가 표창원을 뭘 영입을 해.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이제는 우희정 교수님과 최백은 교수님이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양 정당에 앉아갖고 그건 정당에 앞으로 할 일이야. 정당에 할 일이지 시민들이 할 일은 판만 깔아주는 거야. 더 이상 없어. 그리고 SNS에서 대응해주고 갈라치기 세력들을 여러분들 싸워주고 우희종 최백은 SNS에서 검색하면 욕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가갖고 방어해주고 개국본 개혁국민운동본부 갈라치기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어해주고 개총수 시사타파 뭐 우리 민주진전 뭐 알릴레오 뭐 유시민 다스베이다 김어준 엄청난 공격을 당할 거예요. 엄청난 공격 들어와요. 왜? 쟤네들도 앉아서 당하지 않아요. 우리도 쟤네들이 하는 전략에 앉아서 당하지 않듯이 쟤네들도 앉아서 당하지 않아요. 어? 쟤네들이 여러분들 앉아서 당할 것 같아요? 저것들도 앉아서 안 당해요. 어?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여태까지 방법 얘기해 주고 있잖아. SNS에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때 트위터, 페이스북, 포탈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댓글 방어하고 그럼 자유한국당을 찍니?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자유한국당에게 의석하게 자유한국당을 찍니? 어떤 갈라치기가 들어오냐? 첫째, 민주당 명분 떨어진다. 둘째, 개총수 네 맘대로 개국본이 네 거냐? 안 봐도 뻔해. 그치? 개국본이 네 거냐? 개국본 내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단지 대표로 있고 시민들이 대표야. 어? 세 번째, 짜고 치는 고수도비네. 심상정이, 가장 많은 갈라치기가 뭐야? 심상정이 있기 때문에 안 찍어요. 그치? 심상정이 있는 연합은 안 찍습니다. 요런 식으로 많이 갈라치기가 들어올 거예요. 정의당이 참여하면 범민주진보연합 안 찍어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치? 얘네들이 교묘하게 민주당, 강성 민주당 지지층인 척 하면서 정의당과 합의하면 안 찍습니다. 이게 엄청난 갈라치기거든. 그러면 미통당 찍냐? 말이야, 막걸리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말이야, 막걸리야.
범민주시민연합이 떴는데 찍기 싫으면 민주당 이 범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를 입지 미통장만 좋아하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응? SNS 복귀하시고 꼭 여러분들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대비하고 있다 화이팅 합시다 예. 네.